안녕하세요. 아트미디 엔디지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에이블튼 오디오 녹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을 만들려면 미디뿐만이 아니라 오디오 녹음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보컬 녹음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녹음이 될 수도 있고 뭐 베이스 등 기타 이런 리얼 악기들 혹은 실제 이제 외장 신디사이저들 이러한 오디오 녹음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다양한 오디오 녹음을 몇 대 분량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 오늘은 보컬 녹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녹음을 하기 전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이 에이블톤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일명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커맨드 심표를 눌러서 이렇게 환경 설정 창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오디오 탭. 그럼 우측에 인풋 컨피그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연결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모든 입력들이 나옵니다. 그 입력들을 다 노랑불이 들어오게끔 해주면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전부 잡아주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사용하실 마이크프리 입력만 잡아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번, 2번이 마이크프리인데요. 뭐 나머지도 그냥 다 잡아놨습니다. 그럼 설정 후 다시 메인 화면으로 넘어오세요. 그리고 이번엔 커맨드 T를 누르면은 오디오 트랙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오디오 트랙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사용할 입력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2번에 이제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번으로 이렇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여기에 in, auto, off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모니터 설정인데요. 오토를 하게 되면은 재생할 때는 녹음된 소스를 들어볼 수 있고 재생 외에는 입력되고 있는 인풋을 이제 모니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오토 설정을 제일 편하기 때문에 권장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in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입력 모니터만 듣게 되고 녹음된 소스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난번 미디 레코딩처럼 녹음 전에 꼭 이 레코드 안 버튼 눌러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여기 있는 메트로놈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있는 레코드 버튼 눌러서 레코딩을 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추억은 사랑을 닮아 난 자꾸 돌아보겠죠. 그곳엔 아직도 그대가 있어서 그래서 아픈가 봐요. 추억은 사랑을 닮아 난 자꾸 돌아보겠죠. 그곳엔 아직도 그대가 있어서 그래서 아픈가 봐요. 굉장히 간단하죠? 즉 MR만 있으면은 지금 바로 녹음하면서 노래 연습을 할 수도 있고 또 유튜브 커버 영상용 음원도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오디오 녹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